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우리 1절부터 좀 긴 말씀 20절이지만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이성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7편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이 시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조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뭐 인터넷에서 알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찍은 사진입니다. 뭐 아름답다는 말 가지고는 좀 설명이 좀 약한 이런 우주의 안개 모습과 어둠 뭐 이런 것들의 모습이죠. 이런 그 웹 망원경으로다가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우주에 가는 거죠. 뭐 이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망원경으로서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한 모습들, 은하계죠. 저 다 은하계의 하나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아름다움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사진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그다음 모습 보시죠. 이 모습은 이 사진들은 제가 찍어서 모아놓은 사진들입니다. 맨 앞에 있는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인 사진은 저희 교회가 이사 와서 초겨울 때 그 아침 햇살을 받은
나무에 그 서리가 내린 장면입니다. 저게. 그래서 아주 하얀 그런 모습을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고, 또 저녁에 지는 노을을 찍었고, 호수의 강가인 우리 산행 가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하얀 꽃, 초록 꽃 같이 생긴 저 꽃은 우리 교회 뜰에 있는 꽃들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 빨간 꽃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것은 한겨울,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왔을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사진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산행 갔을 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다 선글라스는 꼈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연을 만끽하고 자연 하나님 만들어진 자연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그다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질서를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니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시는 데 있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 다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죠. 여러분 앞에 우리 꽃들이 오늘 많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의 색깔을 내는 하나님의 손길,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도 이 꽃에 이렇게 물 들으라고 말한 적 없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꽃들은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한 목적은 그 창조된 목적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피조물들은 모든 창조자를 찬양하기 위한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아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 43편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7절과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이거는 신앙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그 의미가 크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는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찬양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모든 걸 모아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몸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그렇게 영광되게 하시기 위한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는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여호와는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 그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죠. 이는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하는 분입니다. 존재하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있게 만드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서, 내가 뭐 좋은 약을 먹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트 앞에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예수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앞에 요트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왼쪽부터 있죠. 그것은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은 창조자의 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 그 요트하고 해라고 한 단어는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앞에 두 단어는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것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손을 보라 손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부인했다가 예수님이 도마가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도마야 내 손을 보라 손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느 곳에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손을 보라 그다음 바우 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게 쓴 단어 못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해 똑같이 보라 나타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보고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라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름이 창조인 거예요. 그 이름이 영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는 모든 일에 관해서 이미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상황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내보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욕망이 먼저죠. 내 감정이 먼저고.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는 조금 신앙에 좀 이렇게 레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운 건데 그것이 내 삶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자가 잘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만 어둠의 세력이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여러분 그렇죠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 시편 13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걸 여러분 본문에 말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마지막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뭐냐? 모든 백성과 모든 자녀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3절 4절 쭉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이렇게 말했어요. 싸매시는 분. 그러니까 위로자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영어로는 그냥 Holy Spirit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은 진리의 영, 보혜사라는 말 썼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진리의 영이라는 말 써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위로자라고 했어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개개인 그 각 위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할 때는 홀리 스피릿 말을 쓰지만, 그러나 그 홀리 스피릿 대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건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는 거지. 그 위로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여러분, 어서너티. 여러분, 변호사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100%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변호사들도 고객이 변호사를 선정을 하면 그 변호사는 그 사람이 마약사범이 됐다 할지라도 그냥 100% 변호해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로 그런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상한자를 고치시며, 상한자를 고친 이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고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고칠 때 어떻게 고치느냐? 나로 하여금 고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아픈 상처, 또 마음 두려움, 고통. 뭐 저마다 좀 다르죠. 저도 마음속에 뭐 하여간 예배 드리는 날은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막 집중 이렇게 하죠. 집중하는데 집중 못하도록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하여간 뭐 문제가 많이 터져. 그러면 그 집중했던 게 막 흐트러지려고 그래.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아니면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걱정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만들어. 그럼 그때 그 걱정하는 마음이 또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막 교란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근데 그 고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상복귀시키는, 원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딱 원상복귀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상처 투성이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온 데 인생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상처 투성일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 만들어놔서 상처가 나면 다시 이게 피부가 재생이 돼서 원상복귀돼서 그 상처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상처들은 없어지지 않아. 다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어떤 날은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싸매신다 그랬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싸맨다 하바시라고 하는 말이 이런 붕대를 둥둥둥둥 감는 거야. 상처난 부분이 덧나지 않도록 다 감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감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된 말씀으로 감아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거기서 담대함을 갖게 하고. 저는 막 어려운 일이 터져서 막 이게 며칠씩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치료 방법은 그래요. 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 하루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 은혜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내일 일은 또 내일 보자. 그러는 마음이 마음에 딱 다가오면 그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두려움과 아픔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도록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신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우드라, 붙들다라는 우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원해.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혹 증거하셨습니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증인 확보예요. 증인 확보. 그래서 우드라는 말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말은 증거하다, 되돌리다 뭐 이런 말씀에서 확실한 증언을, 확실한 증인을 여러분 딱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어떻게 보호하시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또 그의 바라는 자들을 그는 기뻐하신도다. 이런 바라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단어도 역시 야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거죠. 그 위로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는 거지. 그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갖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일 때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시는가. 그럴 때 기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다려요. 오늘은 하나님 날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하나님 어떤 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담아 듣는 속에서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말을 딱 캐치를 하고 아 하나님이 지금 좋은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딱 잡는. 그걸 딱 캐치하면은 마음이 기쁘죠. 아,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도미니카 선교 지금 다시 이제 내년도 2024년도 선교 자료 다시 모으고 있는데 그 도미니카에 있는 최 목사님이 제가 2010년도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 자기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도미니카 보면 그쪽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밀려옵니다. 뭐 1년 사이에 두세 번씩만 밀려. 그래서 태풍 한번 밀려오고 나면은 하여간 뭐 해안가는 박살이 난대. 그래서 그 목사님 여러분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 태풍은 이번 올해는 태풍이 오지 않게 해줘. 태풍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 나는 너무 황당한 기도처럼 내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 황당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이 올해는 태풍이 요상하게 이 도미니카 섬을 비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안 실었는데 요번 지난 그 작년에 그 한국에 태풍 많이 올 때 중국 막 박살이 났죠. 그리고 일본도. 근데 그 구름 기둥 태풍이 여러분 묘하게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인데 그 사이를 싹 지나간 거 아세요?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어.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요.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냥 하나님 이것을 좋은 걸로 좋은 쪽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게 야할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까? 왜?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로하시죠.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죠.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 이 문빗장 견고한다는 것은 그냥 내 문 착착 걸어당긴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터전을 너의 출입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주시는 믿습니까 여러분? 견고하시. 아 그냥 그렇구나. 아 그런다고?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내 삶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시편 28편, 신명기 28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그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하나님 그뿐입니까? 14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옮기는 것 같고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내 배경이 좋아서 내 힘이 좋아서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늘 갖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그죠?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응답 때 우리한테 내려오도록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여러분 그 말씀 표현들은 뭐 말씀이 어떻게 달린다는 거야?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죄 때문에 가려져서 여러분 우리는 가시적인 것밖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볼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야곱에게 보인다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지칭, 이 지시대명사인 야곱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말해요. 그 자녀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율례와 규례와 법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 어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로 막혀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서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3장 보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다 보았다고. 거기에 놀라운 3장의 기절이 나와요. 놀라운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나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했어. 아, 그거는 번역을 참 잘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말씀. 아담은 알았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이시는지 알았다고. 근데 그것을 죄가 다 차단시켜버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자녀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저는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7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자연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실 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금방 웹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다 우리가 우주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저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만든 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잖아. 너무너무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극치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별들을 여러분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열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하나님 부르신 창조해 놓으시고 다 불러. 그냥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주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행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구만 봐도 태양계가 있죠. 지구만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파란 별, 아름다운 별. 그러나 수금지와 지구목도 토해성, 그죠? 그 별들 그 이름 하나를 보면은 그 행성, 뭐 예를 들어 토성 같은 데 보면은 뭐 띠가 있고 무슨 뭐 안개가 막 둘러 있고 폭풍이 막 치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 속에 담겨 있는 이 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별들이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영향은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우주까지 다 그 죄의 영향이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걸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행성들의 별까지도 아마 저렇게 우리가 관찰한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뭐 안개로 둘러싸여 있고 뭐 얼음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꽃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는 노란색으로 펴라, 너는 보라색으로 펴라 우리가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이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무슨 주사라고 놓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고 지고 피었다가 지고 다시 피고 또 지고 이 속에 하나님은 땅에서 식물을 내라,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럼 끝. 그러면 열매 맺는 채소가 이제 나오는가? 광합성을 하는 거, 잎이 어떻게 자라는 거, 이 모양이 어떤 거, 이미 그 모든 조화는 다 담겨져 있어. 그 말 한마디 속에.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 꽃 너무 이쁘네. 아우, 나만 봐야지. 꺾어가지고 내 방에 이렇게 뜨 꼽아놓는 것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해. 우리는 꽃을 보면서도 야,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사실은 생각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군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 것도 우리는 처음엔 잘 몰랐잖아요. 어떻게 바다의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어떻게 비가 내린지 뭐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서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비를 맞은 모든 식물들은 다 자라나고 여러분 푸른 초장이라는 말씀 있죠.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은 제가 유대강 나가서 푸른 초장이라는 말을 정신이 확 깨끔 알았어요. 가기 전에는 제가 푸른 초장 가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렇게 넓은 벌판에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그 잔디가 자라는 그런 곳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광야 가서 보니까 우기 때가 있어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한 달간 우기 때입니다.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려서 골짜기에 물이 흐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유대 광야는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광야야. 산등성이 이렇게 있고 골짜기는 막 50m, 60m까지 깊이가 막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 광야에 우기철에 비가 막 흠뻑 내립니다. 그럼 흠뻑 내리면 갑자기 우기가 끝날 쯤 되면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 그 돌산같이 생긴 그런 곳에 파래. 그리고 뭐냐면 그 바닥에서 작은 풀들이 막 자라나. 그게 푸른 초장이야. 그리고 중간중간 수선화 빨간 수선화 펴가지고 딱 있으면요 그 모양이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풀이 많은 곳이 아니야. 그러면 그 푸른 초장에 그렇게 자라는 풀들을 양들이 가서 먹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너무나 달라. 그런데 그렇게 비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그런 풀들이 자라나지도 않고 양들이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한 감정 없는 시대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들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40편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눈을 양털, 16절에 보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능히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런 것들을 다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얼음은 녹게 하고 비는 내려서 쌓이지 않고 눈은 내려서 쌓이지 않고 다 녹게 해서 다시 물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눈이 많이 들으면 아유 땅 지저분한데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게 있어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20절 말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 여호와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손길, 위로의 손길,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했어. 이 알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 알아채다, 인식하다, 배워서 알고 이런 걸 말해. 그런데 이 말의 야다라는 중요한 말에서 창세기 3장에 2장에 말해놨어요. 야다. 이 말은 여러분 부부가 남나무 살다가 결혼을 해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알 때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외적인 것들을 알고 내적인 것을 알고 감정을 알고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했죠. 그죠? 하나님 흙을 빚으사 창조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이 하나님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볼 수 있었어요. 들을 수 있었어요. 왜요? 그는 알다.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단은 그것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알지 못하도록.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147편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자,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라는 이 말이라고 나는 그래.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거 야다. 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이런 마음 늘 드는 거 우리 마음속에.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딱 말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몇 시간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어도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그래 종현아 수고했다 힘들지 내가 내 기도한다.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독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자.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악한 감정, 때로는 내 욕심의 감정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지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 생활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를 향하여 수 없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